긴 불황에 허덕이던 조선 산업이 수주 호조로 모처럼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일감이 늘면서 움츠렸던 고용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전문 인력이 대거 빠져나간 데다 조선업에 대한 불신이 여전해 벌써 인력난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영암 대불산단의 한 조선업체. 조선업 불황으로 2년여째 인력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 운영을 해왔습니다. 최근 대형 조선소의 수주 증가로 일감이 늘면서 모처럼 공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공정을 맞추기 위해 줄였던 인력도 다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선 경기 불황으로 약 50%의 인원을 감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주 물량 증가에 따라 그 떠났던 인원 50%를 충원하여 낙기를 맞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선업이 침체의 늪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바닥을 치던 고용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불산단의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 당장 필요한 기능 인력만 1,5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잃었던 만여 명의 일자리가 다시 회복될 기세입니다. 하지만 고용시장 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거나 아예 조선업에서 자영업이나 타 업종으로 이탈한 인력이 상당수입니다. 특히 한시적인 일자리에 그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물량이 늘어나 다시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또 정리해고 될지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에 직장을 구하긴 했지만 쉽게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다시 찾아온 조선업의 호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전문 인력 양성이 선결 과제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